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꼭 필요한가요? 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는 요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필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방부를 상대로 2천억 원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을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규모에도 놀랐지만 외국계 소프트웨어 기업이 국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분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2009년 평택시, 충청남도 등 9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로 저작권 분쟁 조정에 임한 이후로 영리적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을 상대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으며 PC방 등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도 경고장을 발송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고, 몇년 전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대법원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 열람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우리 기업 네 곳이 미국에서 불공정경쟁법 위반 혐의로 제재 직전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불공정경쟁법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품 단가를 낮췄다면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 해당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으로 불공정경제법을 도입한 후 2011년 워싱턴주, 2013년 매사추세츠주 등이 도입하면서 2014년 2월 기준 미국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가 참여하였습니다. 불공정경쟁법 위반 기업에게는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에 따라 제품 판매가 금지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2년 태국의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새우 등 수산물을 가공하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자 불공정 경쟁법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국가가 어디든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창작자에 대한 존중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던 시절이 아닌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고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미국의 불공정 경쟁법 사례와 같이 수출길도 막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동안 저작권자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 등의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자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그 역점을 두었으나, 최근 들어 많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이 공문 발송, 감사 또는 SAM 등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중심으로 자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정품 사용 안내 공문 또는 소프트웨어 감사라고 하는 어딧에 대하여 안내받거나 요구받고 있는데요. 예컨대 저작권사가 편지를 보내와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PC를 점검하겠다고 하면 기관이나 기업에서 여기에 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작권사와 사용자 간의 체결 또는 동의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또는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 내용에 권리자가 소프트웨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오토데스크나 어도비 시스템즈, 한글과 컴퓨터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과 함께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라이선스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과 강도에 있어 이전과 다르게 그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서 감사 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설령 감사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감사 요구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공공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사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은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적용되는 사용 기준, 즉 사용 수량, 범위, 용도 등의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사용 기준에 벗어난 내용이 있을 경우 올바른 사용 기준 준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과거보다 더욱 세밀하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부터 각 저작권사와의 계약 내용 또는 동의한 이용 허락 조건을 숙지하고 이해해야 하며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는 이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대응한 저작권 관리 방안도 발전하여 이제 대충 대부분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거나 일부 불법 소프트웨어가 걸려도 적당히 넘어가길 바라는 요행을 바라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크, 오픈 캡처 관련 저작권사가 무단 사용자의 IP 정보를 수집하여 구매 등 합의 요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